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행진까지 하셔서 KBS 식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방송 독립이 얼마나 요원하고 또 간절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온몸으로 또 표시를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누가 우리 우파들에게 문화 행사도 하지 못하고 집회도 할 줄 모르고 누가 우파들이 욕심만 많고 노래도 부를 줄 모르고 틀딱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KBS 앞에서 집회를 보고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머지않아 저 좌파들의 강점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시 자유와 평화가 흐르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환란하게 꽃을 피우는 이 나라가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광화문 앞에 여러분들은 2년 동안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런데 토요일에 광화문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이는 여러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로 국회로 검찰로 언론사로 국정원 앞으로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말합시다. 그러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누가 우파가 약하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좌파에 비해서 속수자로 전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독립시킨 세력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요 시장경제 세력들입니다. 우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좌파들이 이 나라를 점령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 국회가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대한민국의 100%가 장악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세무서가 장악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 부분이지만 언론은 눈과 귀와 입,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장악하기 때문에 언론이 장악되면 여러분이 장악되는 거고 여러분이 장악되면 대한민국이 장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저들 앞에 간담이 서늘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언론 장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저들이 하고 있는 저것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다. 그리하면 이 국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 방송법만 통과시키면 최성호 양성동이는 3개월 이내에 물러가야 하고 새로운 이사와 사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지금 올 8월 달에 KBS의 이사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언론노조, 좌파성향의 노조는 지금 여야 구성되어 있는 이 이사회를 무시하고 이른바 국민 대표로 된 이사회를 하자고 어저께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말은 네? 네. 그 말은 정권에 관계없이 좌파 이사를 집어넣어서 영원히 좌파 사장을 둬서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방송을 진지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줍시다. 줍시다. 문재인은 방송에서 손을 떼라. 떼라. 방송법을 통과시켜라. 시켜라. 언론 노조는 즉각